이 다합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굉장히 먼 곳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버스 한번 타면 오더라고요. 네, 크게 멀지 맞아요. 않고. 예, 이렇게 스위치가 켜져 있는 꺼져 있는 거. 예, 잘 들리시죠? 네. 예. 네팔은 예,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팔이 네 개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나 네팔 뭐 이름이 좋죠? 네, 네팔. 히말라야를 많이 들어보셨죠? 히말라야와 그리고 또 이제 에베레스트. 이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그곳이 네팔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PMN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네팔에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로 이제 네팔이 이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저희 한 가족인데 PMN 20기로서 부가테주에서 저를 이제 이곳에 가라고 명하셨죠. 이 PMN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개척 선교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개척이라는 말이 뭐예요? 뭐가 없는 곳에 새로운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도가. 이 네팔은 세계 극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방글라데시가 뭐 굉장히 못 산다 그러는데, 이 방글라데시가 순위로 보면 세계 139위인데, GDP가 139위인데, 이 네팔은 164위예요.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보다도 한참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네팔에 인구가 지금 3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 넘죠. 우리나라 인구의 약반 정도 되는 3천만 명인데, 이 3천만 명 인구 중에 1천만 명이, 3명 중에 한 명이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 달, 5만 원이면 여러분 어디 가서 외식 한번, 밥 한번 잘 먹으면 5만 원 나오잖아요. 우리 몇 명에서 가가지고. 잘 먹으면 그냥 5만 원 그냥. 근데 그 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그런 집이 천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못 사는 곳이죠. 월급이 여러분 이 네팔 사람들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월급, 한달 월급. 10만 원도 안 되겠네. 한달 월급은, 아니, 그래도 이제 한그 천만 명은 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5만 원 받고 사는 거고, 예. 이제 월급은 약한 20만 원, 예.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아요. 한달 월급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베트남은 월급이 얼마죠? 베트남? 베트남 요즘 월급이요. 한 6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이 20만 원이라고 치면 한 3배. 베트남은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필리핀도 40만 원 이상씩 받아요. 네. 그럼 필리핀도 네팔보다 2배나 더잘 살아요. 한국이 예를 들어, 네? 네팔은 20만 원 받는데 한국은 200만 원 넘게 받잖아요. 그러면 10배를 더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 나라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도 몽골이란 나라도 들어보셨죠? 네. 몽골도 네팔보다 훨씬 잘 살아요. 인도도 잘 살고, 방글라데시도 잘 살고, 네팔보다 도대체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 네팔인데 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게 네팔어인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던 그런 언어입니다. 저는 이제 읽을 줄은 알아요, 그래도. 뜻은 다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말할 때
약간은 알아듣는데, 아유, 너무 어려워요. 이제 선교사가 그 나라 현지 언어를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이 네팔어로 제가 이제 기도를 써가지고 기도를 하기는 해요, 가끔. 근데 이제 설교까지도 좀 하면 좋은데, 그 정도 실력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내선 이제 비행기인데, 이 네팔이 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저 까만 바퀴가 한쪽은 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실제 타던 그런 비행기입니다. 이제 그 선교지 가려고. 근데 타려고 가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바퀴에 홈이 있어야 되잖아요. 홈이.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근데 바퀴에 한쪽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저 한쪽은 안쪽 거는 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걸 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냥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타다가 내가 또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게 네팔 비행기, 제가 탄 비행기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1월 달에, 요번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이제 그 포카라로 가던, 카트만두 수도에서 포카라로 가던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78명이 죽었습니다. 네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가 떨어지는 데가 네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열악한 거죠. 1월 달에 이제 삼척중앙교회에서 봉사대를 왔어요, 다섯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도 포카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를 우리가 일요일날 갔거든요. 일요일날 포카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저희가 이제 그 좀 산을 이제 트레킹을 간다고 산을 갔는데, 중간에 이제 그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뉴스가 들려오는데 오늘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비행기가 제가 탔던 비행기예요, 어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쪽 희한하더라고요. 반쪽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잠깐. 예. 그 한 몇 초 안 되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말을 제가 하루만 빨리 탔으면 저도 그냥 전원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잠시 동안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이제 조금 한 10초도 안 되는데 근데 딱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죽을 수가 있구나. 내가 하루만 빨리 탔으면 내가 이제 이 선교지에서 순교자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제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산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비행기에서 그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따라주고 하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스튜어디스가 만약에 탔겠죠, 아마.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다음날 비행기니까. 만약 탔으면은, 그 스튜어디스가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야, 그게 나일 수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에게 네팔에서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들면서 제가 산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다가 네팔 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지금은 집을 이사했는데 옛날에 카트만두 중심부에 살았었습니다. 거기에 사는데 이 카트만두 시내에요. 우리나라로 서울 한복판입니다. 서울 한복판. 거기도 아주 잘 사는 동네거든요. 잘 사는 동네에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우물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생각나시죠? 똑같아요. 거기서 이 여자분들 지금 머리 감고 있잖아요. 빨래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나라가 이 네팔입니다. 이제 뭐 차도 꽤 다니지만 이 차들이 참 이렇게 이제 낡았어요. 낡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고. 제가 한 오토바이를 한 6개월 정도 타고 다녔어요. 차가 없어서 처음에 가가지고 여름 오토바이 이제 이렇게 이제 딱 타고 다녔는데, 왜냐면은 이제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 네팔어를 배우러. 의무적으로 PMM 선교사들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팔어를 배우러 이제 다녔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타고 갈 수도 있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거기까지.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면은 30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을 다닐 순 없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샀죠,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뭐 이제 20대 때 잠깐 타보고, 이제 제가 50대가 중반인데 이제 이거를 타본 거예요, 이제. 30년 지나서 지금.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오토바이 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참 이 오토바이가 이 네팔이라는 곳이 이 공기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각 신호등이 몇 개 없지만 가끔 신호등에 걸려요. 이제. 신호등에 걸려서 딱 서 있으면 바로 이것처럼 버스가 그 앞에 딱 서요, 이제. 근데 제가 뒤에 딱 서 있죠, 이제 오토바이. 틈새도 없어요. 움직일 틈도 없어요. 근데 이 버스가 가만히 있는데 근데 부릉부릉 거리면서 부릉부릉 거릴 때마다 그 매연이 제가 딱 있는데 거기다 까만 연기가 막 나오는 게 제일. 여러분, 그럼 마스크를 제가 한 개 끼면 안 돼요. 두 개를 끼거든요. 그것도 구사 마스크를. 숨도 쉬기 힘들어요. 막 더운데. 끼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 도착하면은 이미 예, 30분 가서 도착하면 마스크를 갈아야 돼요. 올 때는. 까매요. 이렇게 까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1년을 그렇게 보내고 작년 말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이 기관지염에 걸립니다. 기관지염. 콜록콜록대고 목에 그 가래 같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기관지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무래도 안 떨어져요. 거기 가래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기관지염이더라고. 여기 이제 있는 분들 네팔의 사망률 1위가 폐병이에요. 폐병.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카트만두는. 조금 시골로 가면 좀 괜찮은데 이 카트만두 시내는 어쨌든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 어떤 예, 뭐 이렇게 일하는 모습도.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사진은 준비 안 했지만 그 물이 우리나라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다 소독이 된 물이잖아요. 상수도가 있어서. 여기는 뭐 지금 상수도가 여기도 있죠. 예, 시골도 다 있고 어디나 다 우리나라는 상수도 없는 곳은 또 우물이나 뭐 이런 게 또 잘 되어 있는데 그 이 네팔은 상수도가 없어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소독이 돼서 먹는 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질에 많이 걸려요. 제가 가가지고 이게 이제 몇 개월 안 돼서 이질이 걸려가지고 설사가 나오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숟가루 먹으면 낫겠지 하고 숟가루를 이제 계속 먹었죠. 하루 이틀 먹었는데도 그냥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숟가루를 먹었는데도 그런 걸 이제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국에서 가져간 지사제. 지사제를 먹었죠. 지사제를 먹었는데도 안 멈춰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그러다가 현지인 우리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죠. 설사가 도저히 지금 일주일째 안 멈춘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빨리 현지 병원이나 약국을 가래. 현지의 약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현지 가니까 거기서 이제 이질 아메바라는 그런 균에 제가 감염이 된다. 이미 간까지 감염이 된 거야. 그게 벌레죠. 그러니까 벌레 같은 게 이제 균이죠. 균. 균 같은 게 이제 이 그 간으로까지 전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는데요 많이 또.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한 열흘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그 약을 딱 먹으니까 그때부터 낫는 거예요. 얘가 무식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야구 듣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1년에 발생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대요. 없대요,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제 흔한 병이에요. 근데 즉시 약국 가서 먹으니까 이제 낫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물을, 그럼 집에서 물은 어떻게 먹느냐. 히말라야 같은 그쪽에 뭐 깨끗한 물을, 물차가 있어요, 물차. 우리나라 그 똥차처럼 생겼어요. 똥 푸는 차. 그것처럼 생긴 물차가 있어서 거기다 물을 가득 싣고 와서 집집마다 이제 그 지하에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럼 모터를 통해서 이 3층 꼭대기에는 물통이 있어요, 하나씩. 거기다 이제 물통을, 물을 채워서 수도꼭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샤워도 하고, 그거를 끓여서 이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지하 물탱크를 청소를 해요. 청소를 뭘로 하냐면 삽으로 합니다. 흙을 퍼내요. 흙이 참 비싸요. 흙을 퍼내고, 그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는 데가 네팔인데, 참 제가 작년에 많은 경험을 했죠. 몸도 많이 수척해졌었고, 이 장면은 이제 제가 가면서 뒤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시장 갔다 오는 거예요. 시장을 약 한 시간 정도 걸어가서 이제 시장을 보고, 한 시간 정도 또 걸어옵니다. 옛날 우리 뭐 그렇게 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쌀 같은 거 짊어지고, 그리고 아기를 이제 등에 업고, 이제 뭐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콩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이 네팔은 지금도 결혼을 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다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옛날에. 다 시댁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부모님을 이 며느리가 극진히 모십니다. 아주 극진히 모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에 노총각들 있으면 네팔 여자를 이렇게 맞이하면 시부모를 아주 극진히 잘 모셔요, 네팔 사람들이.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이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도시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그런 나라가 이 네팔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자애들, 이제 애들이, 10대 애들이 이제 밭을 가는 거죠. 여자애들이. 네, 그 쟁기 하는 거죠. 소. 소가 이제 쟁기를 모는 그런. 이 나라는 힌두교 국가거든요. 힌두교 국가는 소가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신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신이 뭐가 있냐면 원숭이 신. 그 다음에 코끼리 신. 하고 소 신. 요 세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도 가끔 신이 돼요. 1년에 한 번은 개의 날이 있어요, 개. 평상시에는 개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발로 뻥뻥 차고 하지만, 이 개의 날에는 개한테 절을 합니다. 네, 개한테 절을 해요. 여러분, 개한테 절해 보셨어요? 그런 날이 1년에 하루가 있어요. 그게 힌두교라는 겁니다. 힌두교. 뭐라고요? 힌두교. 힌두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신이고, 예, 참 재미있죠. 이건 이제 염소를 많이 키우는데, 염소 먹이를 이제 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는 그 한 여자 여인의 모습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 머리에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이 어깨에다 이렇게 매죠. 예, 근데 머리에 이렇게 매고 항상 다닙니다. 여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남자들도 하는가요? 남자들도 하지만, 여자들이, 뭐, 이 몸은 뚱뚱하지 않은데, 아주 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힌두교 제사장들은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도 많이 채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몸이 뭐 뚱뚱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야윈데도 아주 다부지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 합니다. 여기도 이제 공사장인 거죠. 이 건물 짓는 여기 두 명 일하는 사람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여자들이 이 모래나 세멘트를 싣고 3층까지 올라가요. 아주 이런 일들을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 뭐예요? 왜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자들 교육을 잘 안 시켰잖아요. 이 나라도 이제 옛날에 지금 요즘은 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몸으로 일하는 거가 이런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노느니 나와서 일하는 거야.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이렇게 일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를 벌까요? 우리나라 공사판에서 일하면 10만원, 15만원씩 받죠. 이 나라는 얼마를 벌까요? 한번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틀려도 되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5천원. 만원. 월급이 10만원 안 되니까 10만. 저런 거는 힘드니까 많이 받고 3천. 네. 3천. 월급은 한 15만원, 20만원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만원씩을 받으면은 네. 25일을 일하면은 25만원을 벌죠. 네. 이분들은 한 7천원 뭐 이렇게 받습니다. 많이 좀 받으면은 숙련된 이런 어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15,000원을 받아요. 많이 받죠. 많이 받죠. 15,000원. 이분들은 10,000원, 예, 뭐 7,000원 그 정도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해요. 다쳐도 병원도 안 갑니다. 병원 가면 돈이니까. 그냥 집에서 끙끙 앓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 이곳은 이제 힌두교 사원입니다. 힌두교 사원. 동네마다 이 힌두교 사원이 다 있어요. 여기서 옆 동네 가면 또 하나 있고, 옆 동네 가면 하나 있고. 네. 이런 사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힌두교인이 이게 80%입니다. 그러니까 10명에 8명이 다 힌두교인이에요. 전부 다 힌두교인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불교인이 한 10%. 그렇게 힌두교와 불교인을 합치면 9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들이 한 8%. 기독교인이 약 1%.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것도 이제 많이 늘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워낙 많이 와서 선교를 하니까 많이 늘었죠. 이 네팔에 한국인들이 약 한 800명쯤 살아요. 800명. 근데 그 중에 한 600명이 한국인 선교사들이야. 근데 이제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는 아니고 다 일요일교회 선교사들.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팔 정부에서 경고를 했어요. 법까지 만들었어. 무슨 법을 만들냐면 개종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너희들이 신앙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지는 마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힌두교인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 제가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상당히 사실 힘들어요. 대놓고 선교하기가. 뭐 그렇지만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침례줄 때도 다 이렇게 본인이 자원했다는 거 서약도 받고 그리고 침례를 이렇게 한 1년 만에 1, 2년 만에 주지 않아요. 교회를 한 5년 이상 막 10년 다녀도 침례 안 받은 사람이 많아. 그런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지금도 침례 받을 후보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곳은 이제 송혜섭 선교사님이라고 답차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의 모습입니다. 고아원에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거기서 고아원에서 데리고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아이들을 침례도 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고요. 이 네팔은 고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참 불쌍합니다. 왜냐면은 왜 많냐면 첫 번째는 엄마가 애를 낳고 많이 죽어라.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애를 낳다가 죽으니까 이 아빠는 또 도망가 버려. 아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한 번도 못 봐. 못 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고아처럼 사는 편부모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를 이제 우리도 이제 막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저희 합회에서 우리 이제 제가 합회 선교부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업훈련센터를 하는데 직업훈련센터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과 이제 또 뜨개질 뭐 이렇게 비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재봉틀 이렇게 그런 걸 가르치는데 이제 주된 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한글을 가르치냐면 한글을 배우면은 걔네들이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패스하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한국에 오면 이 사람들은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 왜요? 여기 혹시 네팔 주변에 네팔 사람 일하는 사람 있어요? 농촌에서 많이 일하잖아요. 이 네팔 사람이 오면은 최소한 200만원씩 보니까 거기서 20만원도 못 버는데 로또를 맞은 거죠. 그렇게 이제 5년, 10년 일하고 이제 다시 네팔에 오면 얘네들이 부자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네. 못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저 시골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 40개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죠. 목사님들이 10명밖에 안 돼요. 11명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 소장님들까지 합치면 뭐 4, 50명 되지만 교회가 4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당 50명씩 하면은 출석 교인이 예, 5, 4, 20, 2,000명이 전부예요. 전 예, 네팔 전체. 그렇게 됐는데 그 40개 교회 중에 한 두세 개, 세 개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산골짜기에 있는 거야. 산골짜기, 골짜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방문을 갔어요. 그 교회에. 차를 뭐 10시간, 뭐 12시간 막 타고 갑니다. 꽝꽝 대면서. 근데 갔는데 젊은 아이들이, 20살, 뭐 22살 먹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야, 그 교회 앞에서. 대낮인데. 야, 너희들 왜 뭐 일하지, 뭐라도 일이라도 하지, 왜 놀고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거야, 할 일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울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지. 그러면 돈이라도 벌냐. 왜 놀고 있어, 젊은 놈이. 이러는데 그 나라는 예를 들어 갈 차비도 별로 없지만 차비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카투만두 서울에 이 사람이 가서 일하면 아까 제가 얼마를 번다고 그랬어요. 15만원, 20만원 번다고. 아무 20대 청년이 아무 뭐 어떤 기술이 없으면 10만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10만원, 15만원. 근데 방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방세가 10만원이야. 그럼 먹어야죠. 먹으면 한 달 먹어도 한 끼랑 한 2, 300원씩 칩니다. 밥하고, 예, 뭐, 야채 조금밖에 없어. 그것만 먹어요. 당뇨 걸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흰쌀밥만 잔뜩 먹거든요. 그리고 야채 조금하고, 삼시세끼를. 그러니까 당뇨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서울에 오면은, 카트만두 오면은, 예, 먹고 살지도 못해.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나와도, 뭐,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줄 게 없어, 해줄 게. 텃밭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옥수수나 감자나 이제 잠깐 일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그걸로 먹고 자급자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 시골에. 우리 교회 90%의 그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 나라 카스트 제도도 있단 말이에요. 카스트. 카스트 제도가 뭐냐면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높은 계급은 네, 계급이 있는 밤에 천민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쌍놈처럼 네, 양반 쌍놈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 교인들의 90%가 다 실제로 네, 쌍놈이야. 쌍놈. 그러니까 참 진짜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한 거죠. 한국연합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 템포리 윈도우 사업에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서 돈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훈련센터를 차렸어요. 청년들 지금 한 40명 정도가 40명 정도가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한글을 공부하고 있어요. 6개월 코스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한글을 배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을 쳐서 지금 이제 1기생들이 이미 졸업을 했고 지금 시험 쳤어요.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시험을 쳤고 제 생각에는 한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은 합격할 것 같아요. 3명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30명 정도가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패스를 하면은 이제 한 추석을 밟아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한국으로 와요. 한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 5년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 달에 200만원씩, 1년에 2천만원씩 적금을 하면 5년이면 1억을 모아가지고 와요. 그, 네팔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땅도 사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그럼 우리 청년들이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시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청년들이 꿈이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보면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머리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우리가 밤 늦게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따라올 수 있죠.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치킨 소세지를 한번 얘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치킨 소세지인데 그거를 항상 채식만 하니까 그래서 한번 갖다 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걸 요구했고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우리 고아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고아애들이 많은데 여기 오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성경을 외우게 해요. 성경을 못 외우면은 밥을 못 먹게 해요. 애들 다 외우죠. 한 소절이야 뭐 금방.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진짜 머리가 나쁜 애가 온 거야. 그래서 못 외워. 아무리 해도 못 해요. 아무리 해도 못 외우는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밥을 안 준 건 아니지만 그 고생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트였어요. 계속 외우기 하니까 이제 머리가 트인 거야. 그래서 얘가 성경 뭐 그 마태복음 뭐 7장 한 장을 다 외워요. 머리가 트인 거예요. 외우 암기력이 개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반에서 1, 2등이에요. 이렇게 이제 수업 끝나고도 또 공부를 시키고 하니까 여기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반에서 1, 2등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참 많이 외우고 그리고 신학을 하려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여자들은 간호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버려진 애들이 버려지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이 우리 센터에서도 우리 센터에 그 온 아이 중에 23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서 23살 먹은 아이가 처음엔 우리를 속였어. 자기 결혼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그래서 뭐 23살이니까 그냥 청년인 줄 알았지. 근데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자기가 결혼을 했다는 거야. 애가 5살이다. 근데 18살에 결혼했냐? 그러니까 15살에 결혼했대. 15살에 결혼해서 18살에 애를 낳은 거야. 근데 그 애를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데 그 시골에 있으니까 이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이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버렸어. 애까지 놔놓고. 그리고 혼인신고는 그 여자랑 하고 사는 거야. 그것도 멀리 가지도 않고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 미혼모가 되고 완전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갖다 5살 먹은 애를 갖다가
자기가 능력도 안 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배움도 없고. 고등학교 겨우 나와서 이제 거기 긁고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요. 웬만하면. 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와가지고 애가 보고 싶다고 우는 거야. 참 제가 같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랬지. 맡겨놓고 왜 맡겨놓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때문에 그래 우리도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 옆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막 얻었어.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지금 고아원 애들을 8명을 거기 데려다가 이제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은 이미 확보가 됐고 그 이 여자아이 빼고 5살 먹은 아이 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학교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죠. 제가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목사님 이제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시작을 했어요. 그 방만 이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방 15만 원이니까 제가 감당을 당분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당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공립학교를 처음엔 보내고 공립학교는 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 원래 무료인데 한 5천 원 정도면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1년 해봐야 학비가 5-6만 원이니까. 근데 뭐 다른 거 들어가겠죠. 학교 학용품이나 뭐. 그래도 일단 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조금 이제 자금이 모이면 제가 이제 사립학교로 보내서 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아원 아이들도 예, 그 답차에 있는 예, 그런 고아원 아이들 지금 예, 제가 이제 아이들 뭐 자주 가보죠.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오는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답차 고아원 아주 좋아요. 정말 좋은 곳이야. 잘 교육받고 아이들이 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혜섭 선교사님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예, 한국말도 좀 배우고 막 이러면서 지금 한 명씩 일어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이제 자라고 있어요. 밥은 몇 끼 먹었나요? 새끼 똑같이 먹어요. 새끼.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이제 먹는 거 이제 얘기가 나오셔 그런데 이 나라는 이게 뭔지 뭐 같아요? 만두. 만두. 그 나라 수도가 카투만두. 카투만두. 근데 만두를 그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모라고 해요. 뭐라고? 모모. 그냥 모모가 만두예요. 우리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모모, 만두.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맛있습니다. 야채만두도 어디 가나 야채만두를 팔아요. 우리나라는 맨날 돼지고기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 잘 못 먹지만 이곳은 어느 식당을 가도 이 모모를 팔아. 근데 야채 만두가 다 있어. 그리고 치킨 만두도 많이 있어. 치킨. 그래서 가면은 여러분 어디 가나 그냥 만두 시키면 돼. 한번 오세요 다. 오시면 제가 만두 사줄게. 제가 공짜로 사줄게. 공짜로. 이 한 접시에 이게 한 1,000원 하는데 제가 공짜로 한국 돈으로 1,000원, 예, 1,500원 비싼 데는 2,000원 뭐 이 정도에 이제 팝니다. 그렇게 이제 파는데 예, 제가 공짜로 사줄 테니까 꼭 오세요. 이게 이제 그 나라 정찬이에요. 정찬. 달밭이라고 해요. 달밭. 달이라는 것은 국이라는 뜻이고 밭이라는 것은 밥이라는 뜻이 비슷하죠? 밭, 밥, 네, 달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밥이에요, 국밥. 네, 달밭, 국밥. 이렇게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간단히 이렇게 먹죠. 거기 팥으로 팥, 팥죽같이 많이 하는데 팥죽이 아니라 팥국이야. 팥으로 국을 만들어요, 국. 그래가지고 짭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하고 국하고 먹어요. 그렇게 해도 먹고 이제. 야채는 대부분 우리나라 고춧가루로 이게 비비잖아요. 이 나라는 그 강황가루,
그 뭐죠? 카레. 카레 가루에 카레 맛이 나다. 카레 가루로 반찬을 해놓고 국은 팥으로만. 우리나라 소라기 있네요. 손으로 안 먹고. 손으로 먹죠. 저기 소라기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올려놓은 거고. 저는 이제 손으로 먹길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먹어서 저는 이제 숟가락으로 먹는데 저한테 준 거니까 이제 숟가락으로 치죠. 그 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숟가락으로 먹다가 이제 또 에이 하고 손으로 막 먹고 손으로 먹는 걸 좋아해요. 젓가락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젓가락질은 못해요. 네. 젓가락질은 못해. 이 사람들 포크도 안 써. 손으로 먹으니까. 손으로 먹으니까요. 뭐. 그래서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어. 뭐가 있을까요? 물. 물이 있어. 물하고 바가지. 화장실에 가면 물하고 바가지가 항상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씻어요. 예, 씻어야죠, 깨끗이. 깨끗이. 제가 이제 그 방문을 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갔을 때 화장실도 준비를 안 한 거야. 화장실을 갔는데 실내를 하고 났는데 거기 이제 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죠. 네, 그러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사이는 처음인데. 아주 현지에 오면 현지 경험을 하셔야지. 근데 거긴 진짜.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경험을 하셔야지. 한번 그 이질에 걸려서 한번 끙끙 알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하셔야지 또. 예. 이거는 이제 36대에서 봉사대로 와가지고 봉사대에서 이렇게 거기 학교를 방문을 해서 같이 이제 한글도 가르치고 했던 봉사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양로원도 방문을 해서 양로원에서 이렇게 좀 재롱잔치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고, 요 뒤에가 이제 우리 센터입니다. 그 직업훈련센터. 이렇게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살기에는 많이 비쌉니다. 집값이 엄청 비싸요. 집이 이제 여기 이제 3층짜리 건물 하나를 하려면 한 3억 한국 돈으로. 많이 비싸죠. 집값은 한국이랑 비싸네. 그렇게 이제 땅값이 굉장히 비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땅이 뭐 시골 땅도 평당 막 50만 원. 평당 50만 원이면 여기 땅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싸지니까요. 굉장히 비싸. 그것도 산골짜기 제일 골짜기인데 우리 여기 산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그런 산이에요. 그런 땅이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이제 국토는 한국보다 얼마나? 한국의 3분의 2. 3분의 1. 크기가 3분의 2 크기. 크기. 예.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보다. 그런 이제 그 정도 되는 나라. 그 다음에 이게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이제 우리 송혜성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아주 잘 하시는데, 요 뒤에가 이제 시골 교회죠. 좀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면 현지인들이 보통 땅을 내놔요. 땅을 여기다 교회 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터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 터를 가지고 이제 집을 건축을 이렇게 1층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1,5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꼭 하나 짓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내 평생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부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짓죠. 그런 것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다 이름을 써줘요. 교회 기둥에다가. 딱. 그래서 딱 붙여놓습니다. 정화자 집사님이 이 건물을 위해서 후원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습니다, 영원.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을 딱 새겨주고 해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회 짓는데 저희가 기공실에 갔던 건데, 네, 터, 여기가 교회 짓는 터예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또 교회를 지금 짓고 있죠. 그렇게 이제 짓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곳은, 이거는 수도 한복판이야. 아, 카트만두 아까. 거기에 우리 합해 땅이 있는데, 65평 정도 되는, 67평에 5평 정도 됩니다. 7평인지 5평인지. 그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30년도 전에, 4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사놓은 땅이야. 그때는 헐값이었지. 근데 여기 지금 평수가 65평인데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이에요, 10억. 65평 땅이. 요 바로 옆에 중국 대사관도 있고, 핀란드 대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종로, 뭐 강남 땅, 이런 땅이, 이런 땅이, 우리 땅이 하나 있어. 그, 아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땅을 미국의 선교사가 3, 40년 전에 사놓고 갔어. 지금 사람은 살 수도 없죠, 이거 어떻게 사. 근데 사놓기만 했는데 30년 이상 버려졌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카트만두 시내에 우리 안식일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 한 개도 없어, 우리 교회가. 이 카트만두 시내에. 카트만두 밸리라고 그러는데 수도권, 경기도죠, 이제. 경기도에는 세 곳이 있어. 경기도에는 그나마 세 군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카트만두 수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게 하나도. 근데 이 땅이 있어, 딱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내가 앞으로 이제 벌써 2년째인데,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네팔 땅을 떠나기 전에 이곳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이죠.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곳에다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건물 있잖아요. 저런 것처럼 올려가지고 합해 건물을 세우려고 해요, 합해. 그리고, 예, 뉴스타스 센터, 도심 영향력 센터, 전도 센터. 이런 걸 같이 세워서, 한 층은 교회, 카트만두 중앙교회. 한 층은 합해. 한 층은 또 게스트룸. 예, 우리 저 지방에서 오면, 합해를 오려면 이틀을 잡고 와요, 이틀을. 하루 종일 차를, 버스를 타고 중간에 한번 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오면 이제 합해 오는 거야. 근데 합해 건물이 없고, 지금 우리 합해는, 네팔 합해는 합해장과 저밖에 없어. 둘. 물론 회계 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정식으로 목회자는 두 명이 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합해장 집에서 거실에다가 이런 책상을 놓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합해 건물이 선교 역사는 꽤 되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합해 건물도 세우고 카트만두 중앙교회를 하나 세우고 게스트룸을 놓고 이제 뉴스타스 센터를 놓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꽤 큰 프로젝트예요. 이걸 다 세우려면 이게 건물이 7층으로 올라가거든요. 7층. 최소한 3억 정도가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곳이 이제 그 땅 모습이고. 이게 이제 병원교회, 거기 병원이 있어요, 또. 예전에 1960년도에 정확히 미국인 선교사가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 건물입니까? 우리 교회 겁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제 병원인데, 병원이 굉장히 커. 이거는 병원교회고, 네, 반협화교회라는 건데, 이거를 아까 그 송혜성 목사님, 우리 한국인이 지은 거예요. 이게 거의 2억을 들여서 지은 거, 교회가. 넓고 아주 잘 졌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은 우리 교회. 아주 멋있습니다. 요 바로 오른쪽이 이제 우리 병원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에요. 이 직원만 300명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 조인이 10%도 한 30명도 안 돼. 조금 다 힘들기는 해. 그게 조금 문제긴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나 병원장은 우리 필리핀 의사인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에요. 병원장이 말해서. 그래서 병원장이 아주 신앙적으로 더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한 교회, 예, 갓다가르 교회라는 곳인데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자도 없이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이 네팔은 예배 시간에 항상 한 번, 꼭 한 번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와서, 예, 아프신 분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픈 분들이 나와요. 여기 무릎을 다 꿇고 같이 이제 기도를 꼭 한 번씩 합니다. 안식을.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삼척교회하고 삼척중앙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삼척중앙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 자매결연을 맺고 여기 의자를 요번에 사줬어요. 의자를 이제 하나에 2만 얼마짜리 60개를 이제 한 120만원 정도 들여서 의자를 쫙 들여놨죠. 의자가 이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삼척중앙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갔다가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헤타우다라는 지역에 이제 선교하는 모습인데, 이건 제가 내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네팔은 이 선교의 어떤 이제 황금시기예요. 폭발적인 그런 선교의 역량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곳이 이 네팔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고 내일 더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침례식도 이때 우리 80여 명의 침례식을 줬어요. 한꺼번에 이제 그렇게 침례식도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터, 예, 교회 터, 예, 교회를 세우는 곳에, 예, 우리가 기도하는 기공식이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한, 저쪽은 우리 로빈 목사님이고, 예, 이쪽은 이제 데이빗이라는, 데이빗 올리라는 그런 신학생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죠.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27살에 이제 좀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해서 후원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신학을 드디어 인도에 있거든요, 신학교가. 우리. 그래서 신학교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1년을 마쳤죠, 벌써.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 이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죠. 1년에 약 한 150만원 정도씩 드는데 4년을, 혹은 4년씩을 공부를 시켜서 이 목회자가 많이 필요해요.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발굴을 해서 한 명씩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이제 함께 이제 허각식 매전 그런 모습입니다. 자매결연 맺는 거죠. 이것은 우리 직업훈련센터의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기숙사, 청년들 한글 배우는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 이건 여자 아이들 그 이제 비누 공예라든가 예, 이제 재봉틀 같은 걸 배우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 이제 영어를 낸 성북도 저희가 제작을 했고, 이번에 선교용 차량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예, 선교를 또 저희가 이 차량으로 잘 다니고 있죠. 정말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토바이만 타고 근교밖에 못 갔는데, 그리고 버스 타고 뭐 한 대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차량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참 극적인 방법으로 저희를 또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선교 방문 다니던, 저 집사님은 원유성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충청 앞에 계시는, 그때 한 달 오셔서 사셨어요. 그 센터에서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선교지 가서 한 달 정도 살고 싶다 하면 오시면 돼요.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말 안 통해도, 이분도 뭐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그 나라 말도 못하고. 그래도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했는지. 나 가는 날 다 울었어요, 애들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런 어떤 경험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이때 이제 저 차를 처음 우리가 받아가지고 방문한
머저우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저 차를 타고 아침 8시에 6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에 도착했으니까 14시간을 제가 30분 딱 밥 먹는 시간 빼고 저 차를 14시간을 달렸어요. 아이고 힘들어. 비포장이죠. 네? 포장 길. 네.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는 200km가 안 돼. 200km밖에 안 되니까 시간당 20km를 달린 거야. 따져보면. 아유, 그렇구나. 길이 안 좋구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2시간이면 갈 거, 3시간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 거리 되나요? 네, 여기 지금 3시간 뭐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14시간을 달렸어요. 14시간. 비포장 도로가 중간에 많고 꼬불꼬불 막 이러고 허리가 막 얼마나 아픈데요. 저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야,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 해가. 아유, 선교지 너무 힘들어. 선교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네. 선교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서 간교회가 이 교회인데, 왜냐면 여기서 교회를 짓고 싶다고 해가지고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을 이제 갔던 곳인데, 네, 이게 바깥의 모습인데, 이곳에서 요 땅, 요렇게 이제 300평만, 네, 300평, 150평인가, 150평, 조그맣게 사가지고, 네, 교회를 짓고 싶다. 요거 완전 시골이야. 300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땅값이. 건축비가 한 1,5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외양간을 고쳐서 만든 교회예요, 외양간을. 그, 교인 중에 한 집. 한 집에 외양간을 고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 40명이 예배를 드려요. 3, 40명. 근데 이 교회가 여기 교회를 세우잖아요. 한 50명은 그냥 와요. 예, 지금 옛날에 우리 교회 막 지으면 동네 사람들 왔듯이 지금 그렇거든요. 교회 하나 지면 한 50명은 금방 들어요. 그런 곳이 예, 이런 이제 지금 네팔의 현실이죠. 여기도 이 너무 좁아. 20명만 들어오면 꽉 차.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20명이 있는데 밖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제가 이곳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야. 평일인데 학교를 안 가서 내가 물어봐서 야 너는 왜 학교를 안 가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다. 얼마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그 공립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공립학교 한 달에 한 5천 원 주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애들 교복 사입해야 되니까 조금 더 들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안 보내는 거 아예. 얘네들이 지금 15살 넘은 애들이 두 명이. 근데 너희들 학교를 다녔냐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 중학생까지 다 마쳐야 될 그런 나이인데 초등학교 3학년만 마치고 안 다녔대. 이제 안 다닌 지 오래된 거예요. 몇 년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희는 그래가지고 우리 직업훈련센터에 오고 싶대. 근데 너무 어린 거야. 저도 데려올까 했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약 2만 원만 줘도 한 달에 네. 그래도 학교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사립학교는 못 보내지만 사립학교는 한 달에 한 5만 원씩 내야 돼요. 사립학교를 다니면 영어 교재가 다 영어야. 영어를 애들이 해. 웬만한 애들에게서 네팔 애들은 영어를 해요. 잘해요. 근데 공립학교 애들은 전혀 못해. 그냥 네팔어로만 다 하니까. 그래도 공립학교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합회 40개 교회를 제가 다 조사했어요. 전화를 다 돌려서 우리 서기를 통해서 선교부 서기 다 전화했더니 약 57명의 아이들이 명단을 받았어.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그냥 공짜거든요. 공립학교는. 근데도 안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 공짜여도 조금씩 받아. 네. 약간 그 막 재료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담이 되는 거야. 가방이 있어야지, 교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보내기 운동을 지금 또 열심히 제가 하고 있죠. 그런 어떤, 뭐 산골짜기에 이런 산골짜기. 여기서 또 4시간을 더 달려가서 이 산을 막 올라가가지고 이 교회를 또 갔어요. 이게, 예, 여기를 갔는데, 참, 여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기가 고지가요,
여러분 그 2000m가 넘어요. 날씨 기온이 어떻던가요? 이제 고지가 높으니까 서늘해요. 네, 서늘합니다. 그런 이런 교회를 방문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도 교회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예, 짓고 있어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나 짓고 있죠. 우리가 다니면서 기도하던 모습이고 이제 성경을 전달하고 이제 하던 거. 우리가 성경을 현재까지 1,400권 정도를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전하고 있죠. 이분도 자전거를 타고 이분은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 시간을 오신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차로 싣고 갔던 그 예언의 신하고 성경하고 이제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쌓아놓고 이제 전했었죠. 많이 이제 성경하고 또 우리 찬미가까지 이렇게 찬송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말 많이 전했죠. 꽤 많은 교회가 이제 거의 다 성경을 보급한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제가 다시 요 사도행전 한 말씀 다 읽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곧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여서 이 네팔의 선교 현황에 대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참 그 나라 저도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불쌍하고 저 우리 교인들 주께서 항상 지켜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네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주를 믿으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복받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무 그 어려움 없이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평안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밤 되게 인도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